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컨텐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2023 잔나떼 시즌2와 롤.ps의 콜라보, 많이들 이벤트 페이지로 즐겨주시고 계실텐데요. 내일이면 이제 대회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잔나떼 맞춤형 PSP 티어리스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섭 부실골플 구간의 솔랭 데이터와 한국섭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데이터, 그리고 잔나떼 스크림 데이터를 종합하여 챔피언의 티어를 나눕니다. 잔나떼 스크림 데이터는 12월 25일 새벽 경기까지의 데이터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챔피언 티어 선정의 기준은 챔피언의 기초 지표, 스크림에서의 데이터, 팀별 성향, 선수들의 숙련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티어 대회 특성상 한 장으로 깔끔하게 챔피언 티어를 나누는 건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잔나떼 내에서의 챔피언 데이터와 티어를 확인하는 용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나는 생각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탑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런들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트런들입니다. 대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솔랭, 특히나 저 티어 솔랭은 지배를 하던 게 트런들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잔나떼에도 통할 것이냐 궁금해 하셨는데요. 또 이게 뭔가 모르게 트런들은 팀게임에서 대처할 수 있다, 그 정도 사기픽은 아니다 라는 말도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허나 스크림 데이터로만 보면 트런들은 OP마크를 가져갈 만합니다. 트런들은 35번의 픽, 19번의 밴을 당했으며 23승 12패, 65.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트런들은 그냥 쌩으로 새로운 승리 플랜을 하나 팀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부터 메리트가 큽니다. 그리고 결국 상대는 트런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가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룰 줄도 알아야 하고 대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 필수 교양 과목과도 같은 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메타에서 탑은 사이드 푸시 능력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인데, 결국 트런들은 그 부분에서 큰 가산점을 받고 있죠. 게다가 사이드 푸시 능력에 많이들 초점을 두고 보게 되지만 기둥이라는 스킬의 밸류가 생각보다도 더 높은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뚜벅이 딜러에게 기둥을 쓰면 생각보다도 더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글 트런들이 전체 트런들의 35번 픽 중 12번 쓰이게 되었는데 6승 6패로 나름 무난한 성적을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특히 스나랑 선수는 정글 트런들로 4승 1패를 기록하여 본인만의 카드로 정착시킨 모습을 보여주었죠. 다음 1티어는 나르와 아트록스가 뒤를 잇습니다. 김성 브라더스의 주력 픽이 실제 스크림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르는 6승 0패, 아트록스는 6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죠. 김풍 선수가 나르로 3승 0패, 아트록스로 2승 1패, 얌얌 선수가 나르로 3승 0패, 아트록스로 3승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트록스는 챔피언 체급 자체도 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두 선수를 상대할 때 나르와 아트록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전통의 잔나떼 강자 나서스는 스크림상으로는 데이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게임을 실제로 보았을 때 나서스 자체가 한물간 픽이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한국서 부실골프 구간에서도 나서스는 픽률 5.6%, 승률 52.2%를 기록하며 건재함을 알리고 있고, 특히 대회로 가면 게임도 길어지고 선수들도 더 긴장하기 마련이거든요. 나서스는 여전히 1티어로 평가를 해도 이상하지 않겠습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중력 선수의 일라오이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스크림에서 3승 0패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또는 얌얌 선수의 2승 0패 카드 그 엔도 조합에 따라 파워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잭스는 나서스나 일라오야 같은 챔프들에 비해 챔프 체급 자체는 더 높은 게 사실이지만 숙련도까지 같이 평가를 한다면 살짝 애매해집니다. 스크림에서는 17번 픽이 되어 47%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부실골플 구간 데이터를 봐도 잭스가 살짝 애매하거든요. 꿀 챔프는 트런들, 나르입니다. 가레는 룩삼 선수가 지표를 다 끌어올려 놓았네요. 룩레는 현재까지 6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정글은 녹턴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부실골플 구간을 기준으로도 녹턴은 픽률 13.5%, 승률 52.1%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잔나떼 스크림에서도 성적이 좋습니다. 스크림을 기준으로는 14승 9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무려 58번을 밴당하기도 하였죠. 밴픽률로는 95%를 달성하여 가장 높은 값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미드라인에서도 짚어보겠지만 지금 니코의 밸류가 굉장히 높은데 전통의 미드정글 사기조합 중 하나가 바로 니코 녹턴 조합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녹턴의 궁극기는 저 티어 팀 게임에선 턴을 잡는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 팀의 운영 수준을 더 높여주는 그림도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저 티어 대회에선 턴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타겟팅 콜이 잘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점들이 단기간 코칭을 통해 빠르게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녹턴 궁극기가 보조바퀴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죠. 녹턴을 제외한다면 사실 비슷비슷한 성능을 내는 정글 챔피언들이 많고 선수들마다 손에 잘 맞는 챔피언들이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팀 게임 관점에서는 그래도 세주아니의 밸류가 여전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세주아니
2023년까지는 스크림에서 8승 4패를 기록하며 여전히 국밥과도 같은 성능을 내고 있죠. 비슷한 개념으로 자르반도 떠올려볼 수 있으나 6승 8패 성적을 거두어 살짝은 아쉬운 성적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선택되는 원딜의 풀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자르반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 5승 5패의 스크림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바이 역시 타겟팅하여 적 딜러를 노리는데 굉장히 좋은 스킬셋을 지녔기 때문에 팀적으로 소화하기가 매우 편한 카드 중 하나입니다. 브라이언은 여전히 솔랭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실골플 구간을 기준으로 브라이언은 픽률 7.3%, 승률 52.5%를 기록하고 있죠. 단 잔아떼에서는 남봉 선수만이 브라이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팀게임에는 브라이언가 잘 안 맞는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남봉의 브라이언은 3승 2패를 스크림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유재용 팀의 스크림 성적을 고려해 본다면 그래도 쓸만한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성적입니다. 그렇기에 2티어 끝자락에 두었습니다. 한타형 챔프하면 또 빠지지 않는 챔피언이 바로 마오카이인데요. 마오카이는 16번 픽이 되어 43% 승률을 스크림에서 기록하였습니다. 결국 마오카이를 쓴다면 미드에서 강한 AD픽을 찾게 되는데 현재 요넬을 제외하고 맛있는 미드 AD 챔피언이 잘 안 나오다 보니 생각보다 조합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녹턴과 세주아니 그리고 헤카림에게 꿀벌 달아주겠습니다. 헤카림은 스크림에서 4승 1패의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그중 3승 1패는 보카림의 몫이었습니다. 가장 혼잡한 미드라인입니다. 일단 니코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니코는 선픽으로 뽑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변수 창출 능력으로나 라인전 체급으로나 딱히 빠지는 곳이 없습니다. 24번의 밴이 스크린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14승 9패를 기록하였죠. 밴픽률은 55%로 전체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엔 서폿 니코의 성적이 조금 섞여있네요. 미드 니코는 7승 7패, 서폿 니코는 7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드 니코의 경우 명운 선수의 2승 5패 데이터가 섞여있다는 점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래도 니코의 밸류는 높다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결국 잔아떼는 한타를 얼마나 잘하는가의 승패가 많이 갈리게 되는데 니코의 한타력은 최상급인지라 계속해서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문제의 흐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흐웨이라는 챔피언의 체급 자체는 아직 정상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게 맞습니다. 솔랭보단 팀게임에서 좀 더 가치가 뛰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적인 유저들이 잡았을 때를 기준으로 절대적인 체급 자체가 살짝은 애매하다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챔프이고 스킬 메커니즘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특히나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은 유저들에게는 무슨 개념으로 스킬이 뿅뿅 나가는 건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는 잔아떼에도 해당되는 내용일 거라 생각이 들죠. 스크림에서 흐웨이는 5승 8패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무려 51번의 밴을 당하여 밴픽률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흐웨이를 그래도 다룰 줄 아는 미드라인 유저들이 있습니다만 흐웨이가 무조건 가져와야만 하는 그런 카드이냐라는 질문에는 약간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스크림상으로는 인간젤리 선수가 2승 4패, 간블러 선수가 1승 2패, 그리고 눈꽃 선수가 1승 1패, 명운 선수가 1승 1패 성적을 흐웨이로 거두었습니다. 대신 예를 들어 명운 선수의 경우 전통적으로 잔아떼에서 럭스나 제라스도 잘 써왔다는 점, 그리고 흐웨이 역시 비슷하게 피지컬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몇 매치업에서는 1티어까지 평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네를 주목해보겠습니다. 정글에서 세주안이나 마오카이를 뽑았을 때 가장 선호되는 챔피언이라면 요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꽃 선수가 요네를 잡았을 때 3승 1패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숙련도를 보여 저격밴을 당할 확률이 매우 높기도 합니다. 김뿡팀이 가장 자주 밴을 당한 챔피언은 요네였네요. 비슷하게 간블러 선수도 요네를 꽤 잘 다루기 때문에 팀적으로 가장 많이 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 당일에는 요네를 밴창에서 더 자주 보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칼리는 밴보다는 픽이 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라인전에서부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픽이기 때문에 굳이 밴까지는 잘 아니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칼리는 스크림에서 8승 4패의 성적을 보여주었고 지난 잔아떼에서도 아칼리가 중요한 클러치 플레이를 많이 해왔던 챔프이기도 하여 1티어에 배치를 시켜두었습니다. 역시나 뚜벅이 딜러가 많이 나오는 메타에서 아칼리는 성가신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패는 챔피언 체급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과로사 선수의 모스트 픽으로 유명하여 많이들 견제하고 있을 듯합니다. 실제로 과로사 팀이 가장 많이 밴을 당한 챔피언은 트패였습니다. 하지만 트패는 과로사 선수가 잡았을 때 스크림에서 0승 3패를 기록 팀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오히려 꼴랑님의 트패가 4승 1패를 거두며 주력 카드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범용적으로 쓰기는 어려운 픽이기 때문에 특히나 악어팀이나 과로사팀을 상대로는 트패라는 카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크샨이나 나피리를 팀게임 티어리스트에서 2티어에 놓는 것이 정말 어색합니다만 아크샨은 7승 2패, 나피리는 2승 0패를 스크림에서 기록하여 2티어에 우선 올려두었습니다. 특히 아크샨은 몇몇 팀에서 대활약하고 있는 픽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통의 스탠딩 메이지, 오리아나와 신드라 그리고 빅토르는 너프를 받고 체급이 많이 내려온 게 체감이 됩니다. 그래도 팀게임이니까 하고 자주 고르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리아나는
3승 5패, 신드라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도 빅토르는 8승 7패를 기록하며 후반 캐리형 챔프로서 나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인은 선수별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흐웨이를 내주고 이를 카운터치는 구도가 가장 팀적으로는 준비하기 쉬운 매치업이지 않을까 싶었으나 생각보다 해당 구도를 연습하기엔 스크린 기간이 짧았던지라 본인들이 잘하는 챔피언을 중심으로 미드 정글 조합 정도만을 고려하여 대회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꿀 챔프는 니코, 아칼리, 아크샨, 아리입니다. 아리는 저점이 매우 높은 픽이기 때문에 팀의 체급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픽입니다. 현재까지는 눈꽃 선수만이 사용을 하였으며 3승 0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텀라인은 OP마크를 따로 달아줄 챔피언은 없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고를 수 있는 선픽으로까지 골라갈 수 있는 챔피언은 바로스입니다. 바로스는 스크린 기간 동안 무려 51번 픽이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픽된 챔피언이죠. 승률은 53%, 27승 24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벤도 29번이나 당하여 벤픽률 94%를 기록 두 번째로 높은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난하게 쓰기 좋고 힘이 떨어지는 구간이 크게 나타나진 않으며 궁극기를 통한 이니시도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나떼 원딜 선수 선수들 대부분이 바루스를 그래도 다룰 줄 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챔피언의 절대적인 체급만 놓고 본다면 루시안의 티어가 올라왔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루시안을 자신있게 꺼낼 수 있는 선수가 딱히 없다는 점. 그나마 류제용 선수가 루시안을 꺼내보려 시도하였으나 이마저도 팀적으로 삐그덕거려 놀랍게도 이번 대회 루시안을 보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루시안은 밀리오와 함께 조합이 되었을 때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루시안 밀리오 조합을 쓸 수 있는 바텀 듀오가 딱히 보이질 않고 있네요. 한편 자나떼 원딜의 상징 11은 이번 패치 체급이 분명 낮음에도 불구하고 스크림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10승 2패 83.3%의 승률을 거두며 승리의 픽이 되어가고 있죠. 라인 클리어 능력이 뛰어나 팀적으로 운영 난이도를 낮추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바텀을 잠그는 전략을 펼치는 팀으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카드라는 점에서 11은 계속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직스 역시 바텀을 잠그며 상체 캐리 플랜을 수행하는 데 좋은 카드인데요. 특히 박나나님의 직스는 스크린 기간 동안 4승 1패를 기록 저격변을 해야 하나 고민하게 만들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루스와 11회를 제외한다면 무난하게 뽑기엔 진이 좋습니다. 9승 10패의 성적을 스크린 기간 동안 기록하였으며 부실 골프 구간에서도 솔랭에서 픽률 15%, 승률 51.4%를 기록 좋은 체급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회하면 떠오르는 자야나 애쉬도 고를 수 있는 픽입니다만 승률이 각각 45%와 54%로 특출난 성적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손을 들어준다면 애쉬의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케이틀린은 저격밴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효니님의 케이틀린은 스크린 기간 동안 5승 1패를 기록하였고 류재영 선수도 2승 2패로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었죠. 도연팀의 소포완니 선수가 럭스를 잡고 4승 0패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도연팀을 상대로 캐틀 럭스가 풀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즈리얼은 솔랭에서는 참 좋은 챔프입니다만 자나떼 스크림에선 5승 13패를 기록하여 뽑기가 조금 꺼려지는 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꿀챔프는 11을 진입니다. 니코와 레나타에게 OP마크 달아주겠습니다. 니코는 미드픽을 훔쳐오는 용도로도 쓸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니코라는 챔피언 자체가 참 성가십니다. 스크림에서도 서폿 니코가 7승 2패를 기록하기도 하였고 특히 악어 선수가 니코를 잡았을 때 3승 0패를 기록하였거든요. 대신 악어팀의 꼴랑님이 니코를 플레이한 적은 없어 스왑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나 만약 대회에 미드 니코까지 준비를 해온다면 뱀픽 상대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질 수 있겠네요. 레나타가 분명 단점이 존재하는 챔피언이긴 합니다만 레나타의 궁극기 밸류가 너무나도 높고 특히 자나떼 레벨에선 광역 궁극기로 구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큽니다. 스크린 기간 동안 레나타는 11승 6패의 좋은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라카는 여전히 든든한 챔피언입니다. 한타 구도를 짜기가 정말 편해지거든요. 자야도 아직 현역 라인업이고요. 스크린 기간 동안 라카는 11승 9패를 기록하였습니다. 2티어로 내려가면 꽤 다양한 챔피언들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탱폿, 유틸폿, 딜폿 다양하죠. 애쉬 서폿의 체급이 원래는 높은 편이었으나 이를 맛있게 쓰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악어 선수 정도가 2승 0패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이고 있죠. 악어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추가로 지표를 공유드리자면 제가 키아나 서폿을 2티어로 올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에메랄드 이상 구간을 기준으로 키아나 서폿의 픽률은 0.03%, 그 표본을 여기서 만나게 되네요. 심지어 스크림에서 3승 1패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어 스킵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라스 서폿으로 2승 1패, 조이 서폿으로 2승 0패를 기록하여 참으로 혼란스럽네요. 사파 서폿에 악어 선수가 있다면 탱폿에는 던 선수가 있죠. 더노나 던칸, 던리스타 3대장이라 부를 수 있는데요.
있으며 각각 7승 3패, 6승 4패, 2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봉팀의 경우 빠르게 서포트쪽을 뽑으면서 나머지에게 후픽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퍼 캐리가 가능한 원딜을 보조하기 좋은 유틸포들의 성적은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라인전에서부터 굴리는 픽들을 보조할 수 있는 서포트들이 주목을 받거나 이니시를 같이 해줄 수 있는 탱포들이 좀 더 두각을 드러내고 있죠. 하지만 결국은 한타 단계에서의 메이킹이 편한 챔피언들이 좀 더 티어가 높은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꿀 챔피언은 니코, 레나타, 세라핀입니다. 세라핀도 레나타처럼 궁극기 밸류로는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는 챔피언입니다. 세라핀은 스크림에서 11번 픽이 되어 6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 잔하트 시즌2 PSP 티어리스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대회를 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